네, 이미지 처리팀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이번 논문은 이제 부스팅 비주얼 러닝 및 셀프 슈퍼비전이라는 논문인데요. 저희가 지난 발표 때 이제 딥 클러스터링이랑 이제 이피션트 넷을 이제 발표했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공부하면서 메타러닝에 대해 좀 관심이 생겼고 그런 맥락에서 이제 이 논문을 찾게 되었습니다. 이 논문은 작년에 ICCV에 출간된 논문입니다. 발표 순서는 일단 이 논문이 기본적으로 퓨셜 러닝과 셀프 슈퍼바이즈드 러닝에 대한 논문이기 때문에 그두 가지 기본 개념을 먼저 말씀드릴 거고, 그다음에 이 논문이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게 무엇인지 소개를 일단 드리고, 이 논문이 어떤 식으로 이런 것들을 수행했는지 메소드를 말씀드릴 거고요. 마지막으로 실험 결과 말씀드리고 발표 마치겠습니다. 먼저 이제 퓨셜 러닝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딥러닝 모델은 데이터 양에 비례해서 성능이 향상되는 특징을 가지죠. 사실 생각을 해보면 그 사람의 경우에는 몇 장의 사진만으로도 새로운 사물을 잘 구분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개념을 가지고 나온 게 이제 퓨셜 러닝이란 개념입니다. 퓨셜 러닝은 NAK샷이라고 부르는데, 데이터가 서포트 셋 데이터와 쿼리 셋 데이터로 구성이 됩니다. 쉽게 말하면 서포트 셋이 트레이닝 데이터가 되고요. 쿼리 셋이 테스트 데이터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그림의 경우에는 고양이 자동차 지금 두 개의 클래스가 있으니까 투 웨이라고 부르고요. 다섯 개의 이미지라서 이제 파이브 샷이라고 투 웨이 파이브 샷이라고 부릅니다. 보시다시피 이제 데이터가 적다 보니까 퓨셜 러닝의 경우 이제 일반적인 저희가 하는 학습 방법을 쓰면은 오버피팅이 잘 발생하곤 합니다. 그래서 퓨셜 러닝에서는 거리 기반 학습을 해보는 시도를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거리 기반 학습은 서포트 데이터와 쿼리 데이터 간의 거리를 측정하는 방식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예를 들면 고양이 데이터의 경우 특징 벡터를 뽑아서 이런 공간에 나타내면은 이런 별이 된다고 할게요. 그리고 만약에 자동차 데이터의 경우 이런 노란 원이 된다고 하면은 새로운 쿼리 데이터가 한개 들어왔을 때 거리를 하나하나 다 측정을 하고요. 가장 가까운 최근 린으로 이제 클래스를 편별하게 됩니다. 근데 이때 이제 이 거리가 각 클래스가 같으면 가까워지도록 다르면 멀어지도록 학습을 하는데요. 이렇게 학습을 하면은 고양이는 고양이끼리 뭉치고 자동차는 자동차끼리 뭉치도록 이제 했었는데, 이런 식으로 해도 이제 오버피팅을 완전히 해결하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 모델은 퓨셜 러닝의 초기 모델이고요. 일단 이런 식으로 이제 거리 기반 측정을 하는구나 정도만 이제 아시면 될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셀프 슈퍼바이즈드 러닝에 대해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많이 하는 슈퍼바이즈드 러닝의 경우에는 모든 데이터에 레이블링을 다 해줘야 하는데요. 그러다 보면 시간과 비용이 많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한 게 라벨링이 필요 없는 프리텍스트 타스크를 통해서 네트워크를 프리트레이닝하고 트랜스퍼 러닝을 해보자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프리텍스트 타스크라는 게 라벨링이 필요 없는 사용자가 정의한 새로운 문제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예를 들면 물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논문에서는 두 가지를 언급했습니다. 그 중에 한 개가 바로 이 Relative Patch Location이라는 타스크인데요. 보면 대충 예상하시겠지만 이런 고양이 이미지가 한장 주어졌을 때 가운데 고양이 눈, 코, 입이 나온 이미지 패치를 한장 뽑고 두 번째 패치를 1, 2, 3, 4, 5, 6, 7, 8 중에 뽑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두 번째로 뽑은 패치가 첫 번째로 뽑은 패치를 기준으로 이몇 번에 위치했는지를 네트워크한테 맞춰보라고 요구하는 타스크입니다. 이런 걸 만약에 잘한다면, 네트워크가 이 이미지에 대해 어느 정도 이해했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이런 셀프 슈퍼바이즈드 러닝도 있고요. 두 번째로 좀더 쉬운 이미지 로테이션이라는 타스크도 있습니다. 얘는 이미지를 0도, 90도, 180도, 270도 회전을 해가지고 네트워크한테 이미지가 몇 도고 회전된 건지 맞춰봐라 하는 타스크를 주는 것입니다.
이두 가지만 이제 언급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이 논문에 대한 얘기를 해보면 결국 퓨전 러닝과 셀프 슈퍼바이즈드 러닝은 같은 문제의 다른 얼굴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어쨌든 둘다 말하는 게 적거나 없는 레이블 데이터로 어떻게 네트워크를 학습시키냐의 문제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딥러닝의 데이터 의존도를 줄여보자 한다는 측면에서 동일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 하고자 하는 게, 두 방법을 결합을 시켜서 퓨전 러닝의 트랜스퍼 러닝 능력을 키워보자 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셀프 슈퍼비전을 퓨전 러닝 알고리즘에 병합시켜 보려고 했습니다. 좀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아까 제가 오버피팅 얘기를 했는데, 퓨전 러닝에서는 오버피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통 2단계로 구성한다고 합니다. 그게 이제 퍼스트 스테이지와 세컨드 스테이지인데, 제가 이 논문 소개 전반에 걸쳐서 이제 퍼스트 스테이지는 파란색으로 표시를 할 거고, 세컨드 스테이지는 주황색으로 표시를 할 겁니다. 그래서 퍼스트 스테이지는 베이스 클래스라는 데이터로 이루어졌는데요. 표기는 이제 이런 식으로 DB라고 표시를 할 거고요. X는 이미지고 Y는 레이블입니다. YB가 베이스 클래스 레이블이고요. 베이스 클래스는 많은 어노테이트 데이터로 구성되어 있고요. 트랜스퍼러블한 비주얼 어널리시스를 얻기 위해서 수행하는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프리트레이닝을 잘 하면은 그 다음으로 하는 게 이제 세컨드 스테이지로 넘어가서 여기서는 노벨 클래스 데이터로 얘는 적은 데이터입니다. 얘를 가지고 새로운 타스크를 학습하는 겁니다. 당연히 프리트레이닝 개념이기 때문에 이제 YB랑 YN은 교집합이 없어야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을 했고,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이 된게 이제 퓨전 러닝이고요. 이거를 어떻게 개선을 했냐면, 이제 그 퍼스트 스테이지에다가 셀프 슈퍼비전을 더한 건데, 논문에서 말하기로는 퍼스트 스테이지에 셀프 슈퍼바이즈드 러닝을 같이 수행하면서 이제 세컨드 스테이지에서 비주얼 어빌리티를 향상시키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한 거를 한마디로 좀 요약을 하자면, 결국엔 베이스 클래스를 통해서 네트워크를 프리트레이닝하고 학습을 하고, 두 번째 노벨 클래스에서 적은 NA K샷 이미지로 학습을 해서 비주얼 능력을 키우는 겁니다. 혹시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 중에 혹시 질문이 있을까요? 네, 질문이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더 이어서 설명을 드리면, 제가 이제 이 논문에서 퓨전 러닝 알고리즘이 두 개가 소개가 되는데, 첫 번째로 이제 프로토타이피컬 네트워크라는 거를 소개합니다. 이거는 베이스 클래스, 아까 제가 퍼스트 스테이지에선 베이스 클래스를 쓴다고 말했는데, 이걸 전부를 쓰는 게 아니라 서포트 클래스만 샘플링해서 사용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렇게 사용을 하는데, 보통 이제 아까 제가 거리 기반 를 측정한다고 말씀드릴 때 거리를 계산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NA K샷 문제의 경우에는 서포트 데이터 N 곱하기 K랑 쿼리 데이터 한 개의 거리를 다 계산해야 하잖아요. 이게 너무 많다고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이제 다 계산하는 게 아니라 플레스블 평균 이치인 프로토타입만 사용하자는 거죠. 오른쪽 그림 보시면 이제 P1, P2, P3로 표기된 게 바로 프로토타입입니다. 좀더 수식적으로 살펴보면은, 이 P1, P2, P3가 여기 있는 P인데요. 보시면, F가 뭐냐면 네트워크고요. 세타가 파라미터입니다. 그래서 입력 데이터 X를 넣으면, 벡터가 나오겠죠. 그 XJSTAR는 뭐냐면, 그 DSTAR의 하나의 샘플인데, DSTAR가 바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서포트 클래스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서포트 클래스 데이터에 대해서 F세타 X를 평균을 낸 거죠. K가 지금 베이스 클래스 이미지 수입니다. 오른쪽 그림의 경우 지금 다섯 개가 있겠죠. 이렇게 평균, 쉽게 말하면 평균이죠. 그냥 클래스마다 평균한 거고. 그렇게 해서 P1, P2, P3를 미리 구해놓고요. 그 다음에 이제 클래시피케이션 스코어라는 걸 정의를 했는데, 쿼리 데이터 XQ와 그 I번째 클래스의 프로토타입과 시뮬러리티를 계산을 합니다.
논문에서는 이 시뮬러리티를 코사인 시뮬러리티와 네가티브 유클리디언 디스턴스 두 가지를 제시했는데, 논문에서 언급하기로는 두 가지 벡터의 유사성을 측정해주는 도구면 다 상관없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제 이런 식으로 유사성을 가지고 소프트맥스를 취해서 클래시피케이션 스코어를 구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구한 클래시피케이션 스코어를 가지고 이제 크로스 엔트로피를 취해서 우리가 원하는 로스 펑션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이제 아까 제가 디스타를 말했듯이 이제 서포트 데이터를 샘플링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식으로 수식을 표기한 것입니다. 당연히 이제 쿼리 데이터는 소프트 클래스에 없는 데이터겠죠. 두 번째 퓨셜 러닝 알고리즘은 이제 바로 코사인 클래시파이어란 놈인데요. 얘는 앞선 방법과는 달리 서포트 클래스를 뽑지 않고 베이스 클래스 전체에 대해 동작하는 알고리즘이고요. 밑에 WV라는 놈이 나오는데 이게 이제 디디멘셔널 웨이트 벡터입니다. 네트워크의 출력 피처 벡터와 같은 디멘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이 WP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앞선 프로토타입과 네트워크의 프로토타입과 같은 역할을 수행하리라 예상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제 네트워크 출력 값과 WI 번째 웨이트 벡터와 그 코사인을 취해서 유사성을 측정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마찬가지로 소프트 맥스를 구하고, 클래시피케이션 스코어를 구하고, 이걸 가지고 이제 로스 값을 구하는데, 보시면 얘는 이 W 값이 학습을 해야 하는 대상이거든요. 그래서 로스 펑션에 이 WP가 들어간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코사인 클래시파이어고요. 결국 이제 앞서 소개해드린 PN과 프로토타입과 네트워크와 이제 코사인 클래시파이어를 가지고 이제 셀프 슈퍼비전을 적용하는 게 이제 본격적인 내용인데 이제 그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국은 퓨셜 러닝의 문제는 이제 퍼스트 스테이지에서 나타난다고 합니다. 결국 하고 싶은 게 노벨 클래스가 적은 트레이닝 데이터로 새로운 타스크에 퓨처를 뽑도록 하는 건데 그걸 잘하고 싶은 게 저희의 목적이잖아요. 아래에 있는 그림이 이제 전체 논문의 이제 흐름인데 천천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이미지, 이 그림은 제거를 해봤습니다. 천천히 설명하려고. 그래서 이 그림을 보시면은 이 annotated 이미지가 first 스테이지의 베이스 클래스 이미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베이스 클래스 이미지들이 있으면 거기서 이미지 한 장을 뽑고 이걸 이제 통과시켜서 이제 오브젝트 클래시파이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죄송해요. 클래시피케이션 스코어죠. 그걸 값을 계산을 하고 퓨셜 러닝의 로스 값을 계산한 게이 위에 이 워크플로우죠. 그리고 보시면 이 이미지에 대해서 회전된 이미지를 만들고 네트워크에 넣어주죠. 이게 바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프리텍스트 타스크에서 로테이션을 쓰는 방법이잖아요. 그래서 로테이션 클래시파이어를 따로 두고 이제 여기서 이제 셀프 슈퍼바이즈드 로스를 계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수식으로 보면은 이제 앞선 부분이 이제 퓨셜 러닝의 로스고 뒷부분이 셀프 슈퍼바이즈드 러닝의 로스입니다. 좀더 자세히 보면은 앞선 수식이 이건데 이 뒤에 있는 이 셀프 슈퍼바이즈드 로스가 이제 이겁니다. 근데 스몰 R이 있죠. 이 스몰 R이 뭐냐면 0, 90, 180, 270도 중에 한 개의 값이겠죠. 그리고 이걸 이제 로테이션 클래시파이어를 통과시킨 이 로테이션 클래시파이어를 통과시킨다는 거고 이 XR이 뭐냐면 이미지를 회전시킨 거겠죠. 그래서 이제 이미지를 회전시킨 거를 네트워크를 통과시키고 그 벡터에 대해 로테이션 클래시파이어를 통과시켜서 크로스 엔트로피를 써서 로스를 구하는 수식입니다. 네, 그리고 로테이션뿐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이제 이미지 패치, 로케이션에 대해서도 할 수가 있겠죠.
얘도 마찬가지로 뒤에 있는 수식만 이제 이런 식으로 바뀐 건데, 보시면 P가 지금 1부터 8까지 가는데, 이게 지금 패치가 1, 2, 3, 4, 5, 6, 7, 8을 의미하는 거겠죠. 그리고 이제 X 바 제로가 바로 가운데 있는 패치를 의미할 것이고, X 바 P가 이제 P번째 패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두 가지 패치에 대한 피처 벡터를 가지고 그 릴레이티브 패치 클래시파이어를 통과시켜서 로스를 구하는 모습입니다. 보시면 알파가 있는데, 이두 가지 로스의 그 가중치를 좀 조절해 주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로스 펑션을 더 셀프 슈퍼바이즈드 러닝에 대한 로스를 추가시켜서 하면 성능이 개선된다는 논문입니다, 이게. 네, 논문에서는 추가적으로 한개더 말하는데요. 이게 아까 제가 처음 보여드린 원본 그림인데, 보시면 여기 이미지라는 게 이게 있잖아요. 이게 무슨 이미지냐면, 이 베이스 클래스랑 다른 언레벨된 데이터입니다. 이걸 수식으로 보면은, 아까 여기 XB만 있었는데, XB 합집합 XU가 추가됐잖아요. XU가 이제 언레벨 데이터고. 그러니까 논문에서 말하는 게,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을 할 때, 이렇게 베이스 클래스처럼 라벨링 된 데이터만 있는 게 아니라, 라벨링 없는 데이터도 가능하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XU로도 할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셀프 슈퍼바이즈드 로스를 언레벨 데이터로 확장하면서, 세컨드 스테이지에서 적은 노벨 데이터로도 피처를 잘 뽑을 수 있으리라 예상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쉽게 말하면 이제 데이터가 많아지니까, 언레이블 데이터까지 있으니까, 이렇게 학습을 하면은 세컨드 스테이지에서 더 잘할 거라는 말이겠죠. 그래서 이걸 이제, 세마이 슈퍼바이즈드 퓨전 러닝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세마이 슈퍼바이즈드 러닝이 이제, 어떤 건 라벨 되어 있고, 어떤 건 라벨 안 되어 있는 걸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저자가 쓴것 같고, 논문에서는 좀 극단적으로 이렇게도 말하는데, 극단적으로 아예 베이스 클래스 없이 언레이블 데이터로 이 밑에 셀프 슈퍼바이즈드 로스만 가지고도 이 퓨전 러닝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거에 대한 실험 결과는 없고 그냥 이렇게 언급만 했습니다. 네, 이제 실험 결과를 말씀드릴게요. 네, 먼저 데이터셋을 말씀드리면, 민 이미지넷과 티어드 민 이미지넷, 그리고 CIFR 세 가지 데이터셋을 썼고요. 민 이미지넷의 경우 64개의 베이스 클래스, 16개의 밸리데이션 클래스, 그리고 20개의 노벨 클래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평가 방법인데요. 네, 이게 저도 좀 헷갈렸는데, 클래시피케이션 퍼포먼스는 결국 어떻게 결정이 되냐면, 퍼스트 스테이지에서 잘 학습을 한 거를 세컨드 스테이지로 가지고 와서, NNA 케이샷 트레이닝 이미지를 가지고 학습을 다시 하고, M계 테스트 이미지로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성능이 좋으면, 트랜스퍼 러닝, 그러니까 프리트레이닝이 잘 됐다고 이제 평가할 수 있겠죠. 이 논문에서는 실험을 할때 이제 15개의 테스트 이미지를 썼고 5개의 클래스에 1개 혹은 5개의 트레이닝 이미지를 썼다고 합니다. 당연히 트레인과 테스트 이미지는 겹치지 않게 준비했다고 합니다. 네트워크 아키텍처의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컨볼루션 464라는 네트워크와 512 네트워크가 있고, 이두 개는 피처맵이 5 곱하기 5 곱하기 64인데, 이 WRN, 와이드 레지듀얼 네트워크의 경우엔 이제 10 곱하기 10 곱하기 640. 굉장히 이제 큰 네트워크죠. 이렇게 세 가지를 썼다고 합니다. 네. 이게 첫 번째 실험 결과인데요. 억셀러리 로스로 로테이션 프로젝션을 썼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아까 제가 셀프 슈퍼바이즈드 러닝 추가할 때 로테이션 하고 패치 말했잖아요. 그 중에 로테이션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거에 대한 실험 결과고, 실험 결과 보시기 전에 한 가지 말씀드려야 될게
이제 공정한 비교를 위해서 코사인 클래시파이어의 경우 이미지 네 가지 회전된 버전 전체에 대해 학습했다는 말이 나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 이제 이 그림 보실 때 셀프 슈퍼바이즈드 로스 때문에 이 이미지를 회전해가지고 네트워크에 넣었잖아요. 사실 이거는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이라고도 볼 수가 있죠. 로테이션 어그멘테이션이라고 표현했는데, 그러니까 그 로테이션 셀프 슈퍼바이즈드를 추가할 때 한쪽에만 이 데이터를 회전해서 넣으면은 불공평하니까 그냥 코사인 클래시파이어로 학습을 할 때도 이네 가지의 회전된 버전 전체에 대해 학습을 한다는 말이죠. 네, 그렇게 해서 공정하게 했다는 말이고, 세컨드 스테이지에서는 오리지널 이미지로만 학습을 했다고 하고요. 회전 안 시키고. 근데 이제 반대로 프로토타이피컬 네트워크의 경우에는 회전된 버전까지 넣으면 성능이 오히려 떨어졌다고 합니다. 실험 결과를 보시면 다 향상이 됐어요. 보시면 한1% 정도 향상이 되고, 그렇죠. 근데 이제 이 WRN의 경우에는 얘네들보다 얘는 한0.5% 향상되고 그랬는데 얘는 1.9% 한2% 정도 향상이 됐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 말로는 이제 하이 캐패시티 아키텍처의 경우에는 성능이 더 많이 향상되었다고 합니다. CC뿐만 아니라 PN도 마찬가지로 WRN이 더 많이 향상된 것을 볼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로테이션이 아니라 릴레이티브 패치 로케이션 그의 실험 결과인데요. 표가 이런데 PN이 없는데 CC만 실험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도 마찬가지로 민 이미지넷에 대한 실험 결과인데 CIFAR의 경우 이미지가 작아서 패치 추출 안 했다고 하고 이거 안 썼다고 하고 실험 결과 보시면 마찬가지로 다 향상이 됐습니다. 네, 한 0.7%, 한0.7% 얘도. 근데 얘도 마찬가지로 WRN이 더 많이 향상이 됐죠. 한 2.3% 정도. 마찬가지로 이제 하이 캐패시티 아키텍처가 더 많이 향상되었고 그 앞선 결과인 로테이션만큼 성능이 향상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이전 워크와의 비교인데요. 좀 보시면 컴프4 64 네트워크의 경우엔 보통 이 정도 48, 49, 56뭐이 정도였는데 얘는 54%를 달성했다고 하고요. 컴프4 512의 경우 51% 정도였는데 이제 56% 찍었다고 하고, WRN의 경우 이 정도는 61%였는데 62%를 찍었다고 합니다. 이 5샷일 때도 마찬가지고요. 향상됐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미니미지넷에 대한 실험 결과고, CIFAR에 대한 결과인데, 이제 보시면, 컴프4 64의 경우 55, 62, 58이 정도였는데, 63%를 찍었고요. 컴프5 112의 경우는 57, 58, 뭐, 이 정도였는데, 65% 찍었다고 합니다. 얘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셀프 슈퍼바이즈드 러닝 할 때, 이제, 언레이블 데이터를 추가할 수 있다고 해서, 세마이 슈퍼바이즈드 퓨전 러닝이라는 단어를 제가 썼잖아요. 그거에 대한 실험 결과인데, 이 뮤라는 게 뭐냐면, 베이스 클래스에서 어노테이트 데이터의 비율입니다. 그러니까 라벨 데이터의 비율이죠. 보시면 ROT가 뭐냐면 셀프 슈퍼비전, 로테이션 셀프 슈퍼비전을 추가했다는 말이고 M이 뭐냐면 민 이미지넷에서 데이터를 언레이블 데이터를 더 추가했다는 말입니다. T는 언레이블 데이터를 티어드 민 이미지넷에서 추가했는데 M이랑 T가 다른 게 M은 베이스 클래스랑 같은 클래스, 그 라벨의 데이터를 가져온 거니까, 비슷한 이미지들이겠죠. T는 다른 데이터셋이니까, 좀더 리얼리스틱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어쨌든 결과를 보면, 아무것도 안한 퓨전 러닝만 한게 이제 41, 57, 이 정도인데, 셀프 슈퍼바이즈드를 추가하니까 43, 58이 됐고, 여기다가 이제 언레이블 데이터까지 추가하니까 더 많이 향상된 걸볼 수가 있습니다. 뮤 값이 증가해도 실험 결과는 여전히 이제 잘 나오죠. WRN의 경우도 비슷한 모습을 보였는데 이제 보시면 이제 M이 아니라 T일 경우, 그러니까 언레이블 데이터를 다른 데이터셋에서 가져왔을 때
얘보단 약간 성능이 떨어졌죠. 근데 그래도 어느 정도는 납득할 만한 수치죠, 이 정도면. 그래서 주장하는 게 리얼리스틱한 환경에서도 언레이블 데이터로 스페셜 러닝을 잘 학습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한 가지 더 말한 게 이제 논문에 주어진 이 프레임워크가 되게 간단하기 때문에 로테이션과 릴레이티브 패치 로케이션 말고도 다른 셀프 슈퍼바이즈드 러닝 방법도 적용 가능하다고 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마찬가지로 세컨드 스테이지 지표를 통해서 이 어떤 셀프 슈퍼바이즈드 메소드가 프리텍스트 타스크가 좋냐 이런 걸 이제 할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에 대한 표시가 이제 이렇게 표가 나와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혹시 질문 있을까요? 네, 혹시 질문 드려도 될까요? 네네, 가능합니다. 그 베이스 클래스랑 서포트 클래스랑 차이점이 조금 헷갈려서 그런데 각각 어떤 건지 다시 한 번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베이스 클래스, 제가 아까 이제 두 개의 스테이지로 나눴다고 말씀드렸는데, 베이스 클래스는 전체 데이터인데, 프로토타이피컬 네트워크라는 방법을 쓸 때는, 베이스 클래스 전체를 안 쓰고, 여기서 이제, 서포트 데이터라는 걸 뽑아서, 서포트 클래스를 뽑아서 사용한다고 합니다. 네. 계산상의 문제일 것 같습니다. 아, 베이스 클래스가 이제 원래 가지고 있는 전체 데이터셋이고, 프로토타이피컬 네트워크를 학습시킬 때그 중에서 서포트 클래스를 뽑아서 사용한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아, 그리고 질문이 하나 더 있는데, 네네. 이 논문의 목적이, 이제, 퓨전 러닝을 하는데, 거기에 언레이블드 데이터를 사용을 해서 좀더 이제 그 성능을 높였다라는 게 핵심 그 하고 이 논문이 핵심적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 맞나요? 언레이블 데이터도 맞고, 좀더 말하면 이제 언레이블 데이터 없이도 이제 셀프 슈퍼바이즈드 러닝을 더한 거죠. 그게 이제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언레이블 데이터 없이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을 했다는 부분이 혹시 어디 있었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이 그림 보시면 그 앞에 있는 게 퓨전 러닝의 로스고 뒤에 있는 게 셀프 슈퍼바이즈드 러닝의 로스인데 둘다 DB, XB만 가지고 하잖아요. 이 말이 네네. 베이스 클래스 데이터만 가지고 했다는 말이라서 이때는 이제 이렇게 그 학습을 했고 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그 세미 슈퍼바이즈드 러닝 할 때는 이제 X6까지 이제 언레이블 데이터까지 추가했다는 부분이 이 부분이고요. 아, 저렇게. 이제 이해했습니다. 네. 그러면은, 결국에 퓨전 러닝을 조금 더 잘해보자 라는 얘기인 것 같은데, 그럼 네네. 그 아까 패치 부분 있잖아요. 고양이 8개. 네. 맞습니다. 그 실험은 이 논문에서 어떤 거를 보여주려고 한 실험인가요? 퓨전 러닝, 이 태스크를 하는데 퓨전 러닝을 쓰니까 잘 된다? 이런 걸 보여주려고 하는 건가요? 이 패치 이거는 그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이 한 가지 타스크잖아요. 로테이션과 같은 타스크. 그쵸? 그래서 네, 네. 로테이션과 똑같은 놈이죠. 다만 성격이 다른 놈. 얘로도 잘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해도. 아, 같은 어떤 로스 펑션을 가지고 이런 네. 패치를 하는 태스크를 풀었을 때도 잘 되니까 예, 이게 맞습니다. 이제 셀프 슈퍼비전에도 잘 적용이 되는 로스 펑션이다 이런 걸 약간 보여주려고 하는 건가요? 그렇죠. 이런,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혹시 제가 말한 부분에 좀 잘못된 부분이 있나요? 그러니까 이미지 패치 찾는 거랑 네. 로테이션이랑 둘다 이제 셀프 슈퍼바이즈드 러닝의 한 가지 방법이거든요. 네네. 이거 말고도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여기서 이 논문에서 이제 이두 가지를 가지고 온 거고 이제 이 수식에서 앞에 거는 이제 퓨전 러닝 로스고
뒤에 이 로스를 보시면 이게 로테이션의 경우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고 패치의 경우 이제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됩니다. 네, 둘 중 어떤 걸 써도 잘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면 저기에 P, 파이, P 저 아 이거 A 이거 A 네네 그러면은 그러면 이제 파이 P가 다른 어떤 네트워크잖아요. 예, 이겁니다. 예, 이거. 아 거기, 아 거기. 예. 네, 그거 네, 그 질문은 다 잘 말씀해 주셨고 혹시 발표 자료 혹시 올려 주실 수 있을까요? 공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근데 실험 결과에서는 로테이션이 더 결과가 잘 나왔다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질문 좀 해도 될까요? 네네, 해도 됩니다. 지금 이 슬라이드에 네. fstar라는 함수가 있는데 네. 이거를 퓨전 로스랑 셀프 슈퍼바이즈드 로스를 통해서 동시에 학습 시킨다는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결국 지금 C도 붙어 있고 R, 파이도 붙어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 이 퍼스트 스테이지에서 가져가는 건 F세타만 가져가는 거고 세컨 스테이지에서는 그 세컨 스테이지의 태스크를 위한 그러니까 퓨셔 태스크를 위한 클래시파이어를 또 따로 학습해서 F세타 뒤에다 붙이는 걸 하는 게 맞죠? 그게 되게 그렇게 저도 되게 어려웠는데 퍼스트 스테이지에서는 F세트를 학습시키는 게 맞습니다. 근데 이제 세컨드 스테이지에서 얘를 또 학습시키는 건지 뒤에다가 뭘 붙인 걸 학습시키는 건지를 좀 정확하게 얘기를 안 해주더라고요. 이거는 좀, 네, 저도 애매해서 확실하게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피처 인스펙션이라고 하면은 그래도 이제 네. F세타 저게 이제 피처 익스트랙션 하는 부분이라고 설명해 주셨는데 다른 네. 논문들에서 보면은 피처 익스트랙션을 한다고 하면은 어떤 이미지에서 좀 괜찮은 피처를 벡터로 이제 변환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그렇죠. 부분은 보통 잘 이제 저런 식으로 클래시파이어로 그 뒤에 네트워크가 있을 때잘 같이 변화시키는 경우보다는 이제 네. 피처를 잘 익스트랙션 하는 거니까 저거는 그대로 놔두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논문에서 프로듀이라고 나와 있어서 아마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네네. 그래서 다른 태스크에서는 저 피처 익스트랙션 부분은 그대로 고정을 보통 해두더라고요. 네, 아,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네네. 그러면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혹시 질문이 끝나셨다면 제가 질문 하나만 해도 될까요? 네, 제가 이 분야에 대해서는 이렇게 지식이 별로 없는데요. 그 셀프 슈퍼바이즈드 러닝을 할때 이제 로테이션이나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패치를 사용해서 특징을 추출하는데 학습하는 데 사용한다라고 하셨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이제 가장 간단하고 이제 유명한 방법은 오토인코더 같은 걸로 피처 익스트랙을 하는 게 가장 널리 사용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부분이 아니라 이제 로테이션이나 저기 패치를 이용해서 피처를 학습시킨 이유가 있을까요? 오토인코딩이 아니라 이걸 쓴 이유요? 네. 그러니까 그이 논문에서 추구한 거는 약간 쉬운 거를 추구한 것 같거든요. 일반적인 퓨처 러닝 알고리즘이 이제 이 파란색처럼 흘러가는데 이 구조를 건드리지 않고 이렇게 셀프 슈퍼바이즈로 정의가 되는 이 로스만 이렇게 한 줄 더 추가해서 되게 쉽잖아요. 변한 것도 별로 없고. 네. 그래서 약간 이런 걸 추구한다는 생각에서 이렇게 쓴 것 같고. 오토 인코딩이 되면 좀 어려워질 것 같아요. 한 가지 첨언 드려도 괜찮을까요? 네네네.
오토 인코더라든지 이제 그간 같은 방법에서 보면은 이제 피처를 추출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제 아까 준영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여기서 사용하는 패치라든지 아니면 로테이션의 방법에 비해서 어토 인코더나 간 같은 방법은 상대적으로 복잡한 부분이 있는 것도 많고, 맞고, 실제로 컴퓨팅이 복잡하기 때문에 보통 이런 그 대체 과제를 제안한 연구자들은 보통 기존에 사용이 되었던 간이나 덴지 어토 인코더와 같은 방식은 불필요하게 컴퓨팅 파워를 많이 필요로 하고 조금 더 간단한 방법이 있는데, 이런 방법으로도 충분히 좋은 성과가 나온다. 이런 점을 강조해서 보통 많이 발표를 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지금 이 방법이 그럼 컴퓨팅 파워를 좀덜 쓴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어떤 이유 때문에 덜 쓰는 거죠? 그 오토 엔코더라든지, 간이라든지, 뭐, 퓨처 러닝이라고 해서 되게 큰 필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쪽이랑 그렇게 큰 차이가 어떤 부분인지 잘 모르겠는데, 혹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이거는 제가 경험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제 간이라든지 오토인코더를 사용해서 이제 피처를 추출하려고 하려면 이제 몇백의 포크 정도는 수행을 해야지 그 기존의 이미지랑 상대적으로 유사한 이미지가 나오는 반면에, 이제 이 방법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방법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작은 에포크를 사용을 해도 어큐러시가 향상이 되는 효과를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경험적인 그것으로 판단해서 이야기를 하면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시 그 경험적인 거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이유가 어떤 건지 혹시 추측되시는 부분이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정말 이것도 그 뭔가 경험적으로 그냥 말씀을 드리면은 정말 쉽게 설명을 해서, 저는 이제 이 실험을 할때 엑스레이 이미지를 사용을 해서 실험을 했었는데, 이제 정말 사람한테 물어봤을 때, 예를 들어서 그 빈칸을 뚫어놓고 여기다가 그 기존에 봤던 이미지를 토대로 비슷한 이미지를 그려봐라 라는 태스크를 줄 수도 있고, 여기서 제시라는 로테이션과 같은 과제를 줬을 때는 이게 뭐 0도 돌아갔는지, 90도 돌아갔는지, 180도 돌아갔는지, 270도 돌아갔는지를 맞춰보라라는 과제를 줄 수도 있는데, 이제 이 과정에서 전자를 처리하는 데는 상대적으로 많은 데이터를 봐야지 이제 유사하게 그 이미지를 그려나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한 반면에, 이제 후자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적은 데이터를 보고도 어큐레시가 상대적으로 잘 나오는 것을 경험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제 전자의 경우에는 더 뭔가 피처를 잘 뽑아낸다라는, 이제 그 전자에서의 목표를 수행하기에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이제 후자 같은 경우에는 그 상대적으로 적은 시간에도 그 저희가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기에 좋았다라는 식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혹시 다른 분 질문 더 있을까요? 네네.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